언제 왔어? 아, 왔으면 왔다고 기척이라도 하지. 왜? 내가 못 들을 말이라도 했니? 이거 먹을래? 이거 이따가 먹는데? 물로 터져서 못 먹는구나. 먹으라 이거야? 아니, 이게 왜 물로 터졌지? 나 닮았나? 왔으면 밥이라도 해놓던가. 밥 없어? 앞으로 일찍 오는 사람이 밥하기. 방금 전에 어머니한테 우리가 한다며. 우리가 누구야? 나야? 설마 나보고 집안일 다 하라는 건 아니지? 내가 한다 그까짓 밥. 아, 여자들은 왜 그러냐? 밥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밥 좀 하라 그러면 그렇게 칠색팔색 하는지. 안 먹어. 마눌님, 욕던 말인데 미리 땡겨주시면 안 될까요? 뭐? 그냥 달라는 게 아니고 가불해달라고. 이번 달 쓸 일이 많아서. 아, 용돈 금단현상 온다. 그러시겠지. 어머니 용돈에 삼계탕에 딸기까지 사다 바치느라 허리가 휘겠지. 우리 엄마 아파서 그런 거잖아. 그럼 나도 우리 엄마 아빠 원래 용돈 주면 좋겠어? 우리 엄마 평생 고생하고 사셨어. 너네 엄마만 고생했냐? 우리 엄마도 고생했어. 앞으로 일도 안 하실 거라며. 우리들이 돈 번다니까 무슨 떼돈이라도 버는 줄 아시나 봐. 그럼 너라도 앞짝같이 허리띠 졸라야지. 허펑덮펑 쓰면 어떡하냐? 돈 좀 아껴 써 제발. 그놈의 돈. 완전 10년 산 마누라 같아. 우리 엄마 일 그만둔다니까 그렇게 싫냐? 우리 믿고 그러는 게 아니라 몸이 아파서 그런 거잖아. 그리고 엄마가 일 나간데도 내가 싫어. 아들이 공무원 되고 장가까지 갔는데 남의 식당 허드렛는 다니는 거 싫다고. 남들 보면 욕해. 남들이 욕하는 게 무슨 상관 있어? 요즘 나이 드신 분들 다 이래. 그럼 너네 부모님은 왜 안 하냐? 뭐? 맞잖아. 두 분 다 노시잖아. 우리 부모님하고 너네 엄마하고 같아? 그럼 뭐가 다른데? 의사 아들 있다고? 비꼬지 마. 우리 부모님 자식한테 안 기대셔. 어머니 이제 겨우 60도 안 되셨는데 10년만 더 도와주시면 좋잖아. 100세 시대에 앞으로 30년, 40년을 책임져야 돼, 우리가. 우리 집 안 사고 애 안 낳을 거야? 누가 너보고 책임지래? 넌 어쩜. 너네 엄마밖에 모르지? 입만 열면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연애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내가 밤새 끙끙 알아도 모른 척하더니 너네 엄마 삼계탕에 딸기까지 사다 바치더라. 나도 삼계탕 먹을 줄 알고 딸기도 먹고 싶어. 난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바둥거리는데 내가 너랑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다. 여기 삼계탕 하나 배달해 주세요.